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하신 이후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교제로 양육하여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과 세상 유혹과 나 자신의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희 각자와 함께 하심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프랑스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전국적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우리 신앙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 뜻이 모두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저희가 다시 안전하게 모여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셔서 큰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목요일부터 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시 이렇게 집에서 녹화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한 분도
아프시지 않도록 건강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는 비록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힘껏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복음 전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도 더 집요하고 교묘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또, 나의 신분이 어떠한 상태라는 걸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4절을 보시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랬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김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더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정의는요,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이 말씀에, 이 정의에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다.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분이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표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즉 영혼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즉 생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 생활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까?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이 믿음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저 천국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라는 생활 가운데서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자, 믿는 자가 아니면,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죠. 그러니까 이말 뜻은요,
이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부자들, 힘센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지만 다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여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이러한 지혜는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지혜 있다 함을 이야기하고 그 행함을 보이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지혜 있다 하고 행함을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나열이 됐죠. 그러니까 세상과 정욕과 마귀는 하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의미가 뭐냐? 사탄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정욕적이요 그랬죠.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육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 마귀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첫 시간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라는 표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의 전략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도 알아야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이 적에 대해서는 정말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또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조차도 마귀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마귀의 은밀한 공격에 넘어져 버렸어요. 마귀를 다윗을 쓰러뜨린 마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 11장으로 가시죠.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하 11장에는요, 다윗의 죄가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확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큰 죄를 지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넘어진 것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1장 전체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절을 보면서 부분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설명한 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사무엘하 11장을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부분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을 소홀히 할 때, 자기 혼자 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인 거죠.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잠깐 뒤로 물러나서 이제 주님 일을 좀 쉬고 좀 육신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허리띠를 풀 때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죠. 이때는요. 이런 때는 누구에게나 마귀의 은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2절 보시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저녁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침상에서 일어나는 때는 아침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저녁때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낮에 낮잠을 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전쟁할 때인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요,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요,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랬죠. 여러분, 거닐다라는 표현은요, 느긋하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게을러진 거예요. 그렇게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다윗도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정욕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육신의 물론 욕구이지만 이것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보내어 그랬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죄가 이제 발전되는 모습인데요. 알아보게 한 겁니다. 알아보게만 했으면 됐는데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또한번 보내죠. 그래서요,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이제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것까진 좋은데, 그냥 알아만 봤으면 됐잖아요. 근데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또 데려와가지고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냈으면 됐는데, 여기 4절 마지막쯤에 더불어 동침하매. 그러니까 동침까지 해버린 거예요. 간음죄를 지은 거죠.
이 죄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아보기만 했는데 데려오게까지 하죠. 그리고 동침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예. 죄는 발전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작을 때 이렇게 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통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왕이시여,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낄 때, 자, 그때가 자백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시면요, 다윗은 이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거든요. 갑자기 남편을 불러드린 거예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마음속에 자기의 본래 의도를 숨기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 마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 집에 가서 네 아내랑 회포도 좀 풀고 이제 네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아가 내려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임신했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다윗의 아이인지 우리아의 아이인지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휴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덮어버리려고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 보니까 이 우리아는요, 정말 충성된 그런 신하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그러니까 집에 안 간 거예요. 정말 충성된 신하이죠. 자, 그래서요, 야, 이거 우리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술 먹여가지고 술김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덮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죄를 덮어버릴 수 없겠다, 완전 범죄 안 되겠다, 다윗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의 손에다가 척 지어주면서 요압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다른 작전을 펼친 겁니다. 사실 한번 자기 꾀를 썼는데 안 됐잖아요. 자, 이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이 우리아가 자기의 가장 충성된 부하 중에 한 명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전해줄 때요, 다른 사람 손이 아니라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지어줬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15절이라고 15절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그 내용이 우리아의 손에 들린 편지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아가 가다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열어볼 걸 알고 우리아 손에다가 쥐어준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교사죄까지 지금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요, 요압이 우리아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에 우리아는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25절 봐보십시오.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자, 이거를 읽을 때 정말 안타깝고 비장한 그런 목소리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은, 전쟁 중에 칼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한 그 경지까지 나아갔습니까? 그리고요, 27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아를 장사 지내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감쪽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 이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사실, 이 다윗은요, 평생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살인죄까지 나아가 버린 다윗의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육신을 타고 공격한 마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한 마귀는 사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내면 속에 골리앗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 안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큰 골리앗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그 육신의 정욕이었던 거예요. 연약한 소년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달려갔죠. 물맷돌 하나로 담대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이 되고 정말 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 뒤에 홀로 남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작은 죄를 허용하니까 공격할 틈을 너무나도 많이 내어주게 되죠. 죄를 덮기 위해서 더큰 죄를 지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더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왕궁 위를 한가롭게 거닐 만큼 민감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나의 동료들은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왕궁위를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민감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죄가 발전된 가운데, 발전되고 있었죠. 그 가운데 돌이킬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돼요. 결국, 간음죄 지었고, 그거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범한 겁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괜찮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 또 있습니다. 예. 누가 생각나셔요? 삼손이죠? 삼손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삼손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들릴라로 나타났어요.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재밌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일들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삼손이 도대체 이게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7절에 보시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요. 나실인의 뜻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다. 그래서요, 사사기 14장 15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저 이깁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는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요. 아, 죽겠다 싶은 거예요. 목말라서. 그래서,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쳐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살려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그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에게는 육신의 약점도 있었어요. 삼손의 그 관련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성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볼수 있습니다. 나실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방 여인을 주로 가까이 하거든요. 또 부모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귀가 그거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들어가면
삼손을 걸고 넘어질 들릴라를 준비해 놓았어요. 덫에 걸리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은요,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잤습니다. 야, 이거 신앙의 잠을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자버린 거예요.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재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사실상 빠져나올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역시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요. 죄가 시작되었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일에 대한 게으름이 찾아온 겁니다.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 그것도 이방 여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속이죠. 그리고 죄를 실행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들릴라의 무릎에서요, 자꾸 알려주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니까 깨어 일어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손을 새로운 그 나온 뿌리로 묶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다 끊어버리거든요.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해서 들릴라가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들릴라의 품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도 징계를 받았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만천하에 그냥 낱낱이 공개해버려요. 사람의 입장으로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덮어졌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완전 범죄. 내가 만천하에 그냥 다 폭로해버리겠다. 나단 선지자가 다 말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간음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은 곧 죽습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큰 징계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삼손도 징계를 받았죠?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털어놔버렸거든요.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내 힘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야. 머리카락 이거 잘라버리면 나는 보통 사람이 되거든. 진정을 토해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이 잠이 얼마나 깊었으면 손을 묶어도 깨지 않고 머리카락을 짜도 직조로 짜도 깨지 않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려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삼손은요,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앞을 못 보죠. 그 맷돌을 돌리도록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신앙의 잠을 자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징계를 받습니다. 전에는 주님과 소통이 잘 됐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았는데, 이제 그만 육신에 넘어지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를 밝히 보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신에 져서 넘어지게 되면 그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쳇바퀴 돌듯, 쳇바퀴 돌았죠? 그리스도인들도요, 예, 쳇바퀴 돌듯이 이 세상 일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 관계도 좋고, 다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 잘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상 일은 마귀가 쥐어준 맷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맷돌을 돌리면서 쳇바퀴 돌듯이 세상 일에 노예가 돼버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마귀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우리에게 가장 큰 징계가 무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징계인 줄 아십니까? 교제를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일 가운데서 혹은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자칫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뭐냐면, 정말 이런 징계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는데, 징계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나잘살수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징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어느덧 교회 가운데서 할 일이 많아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껏 행하시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축복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떠돌았죠? 그런데요, 다른 적들은 그냥 한 방에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괴롭혔거든요. 이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게릴라식으로 나타나서 뒤처진 사람만 쏙 빼가는 겁니다.
잡아가는 겁니다. 예, 아말렉은요, 뭘 뜻하냐면 내 육신의 그림자인 겁니다. 끝까지 나타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의 정욕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요,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인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여기에서 나를 알다, 나를 아는 거, 이게 뭐냐면 내 육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삼손의 힘을 이길 대적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자기 육신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죠. 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신앙의 승리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졌고 삼손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육신이 있는 존재이구나.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요, 아, 맞다고, 난 그 너무 내 육신을, 육신이 약하다라는 건 나는 맨날 본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육체를 악으로 규정해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영은 선한 거, 육체는 악한 거.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요, 복음은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새로운 걸 하나 딱 집어넣은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이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에이 못난 놈, 너는 그것도 제어하지 못하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육체를 악으로 규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육체도요, 주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육신이 필요 없는 거였다면 그냥 망하는 이 땅에다가 놔두고 우리의 영혼만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면 되죠. 근데 왜 우리 죽은 몸도, 죽을 몸도 부활시키시는 겁니까? 예, 주님 보시기에 예, 우리 몸이 귀한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 영과 육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 온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과 삼손이 육신의 그 연약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자만했다가 크게 한번 넘어졌죠. 그런데 넘어졌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져 버리진 않았어요. 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시편 37편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 비록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다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죠.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네. 그리스도인은요,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톡 치면은요, 조금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반듯하게 섭니다. 오뚜기입니다. 더 세게 치면은요, 심하게 흔들리죠. 막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입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즉각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그래도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큰 죄를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말 못할 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집어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죄를 졌죠. 왜 이런 죄를 졌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는 정말 좋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묵상을 하실 때도 근본적인 거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신이 왜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을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을 물려받게 되었구나. 깨달아 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죄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초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제가 만약에 하나님 위치에 있었다면은요. 야, 다윗, 너 뻔뻔하게 그러고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냐고. 저 같으면 그랬겠는데, 하나님은 초월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 다윗이 비록 범죄했죠?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나쁜 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어.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넘어짐마저 사용하신 거죠. 다윗이 회개한 후에 시편을 지었습니다. 51편. 그 시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51편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삼손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2절을 보시죠. 사사기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삼손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겁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것은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8절을 보시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간절하게 부르짖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자기 잘못을 알죠.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 마지막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시린의 명예를 한 번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 비록 자신도 죽을 텐데 죽을지언정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윗과 삼손은요 넘어졌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회개한 후에는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나의 연약한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말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조사해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연약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지금 저는요, 여기서 지고 저기서 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해도 안될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건 좋은데,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과 삼손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정확히 알라는 뜻은 내 육신은 연약하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더 내려가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Je m'appelle Seung. J'habite à Paris. Je suis coréen. 끝. 끝입니까? 자기소개는, 세상적인 소개는 정말 멋지게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허세를 떨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보배는 주님이셔요. 그리고요, 주님의 복음을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복음의 빛입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보배는 주님이시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에 가졌어요. 내 연약한 육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하시겠어요?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너무나도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보관하신다면 어디에다 보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금고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나처럼 연약한 육신에다가 이 귀한 보배를 맡기신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으시죠. 왜요?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이 연약함,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연약한 육신에다가 주님의 그 귀한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은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8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집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왜 자존감이 높은지 아십니까? 나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육신을 보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너는 그것도 못하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는 게으르고 너는 부지런하지 못해. 너는 연약해서 쉽게 포기해버려.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분의 높으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고귀한 존재입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들, 자신을 고귀하고 합당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요, 되는 대로 막 살아버리거든요. 이야기지만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아시죠? 신분이 바뀌어도요, 자기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옛날 거지 습성 그대로 살아갑니다. 과거가 익숙하거든요. 육신에 착 배어 있습니다. 버리기가 어렵죠.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신데렐라 아시죠? 옛날 그 신데렐라, 예. 누가 와서 구해줍니까? 예. 왕자가 구해주죠. 신데렐라가 한 거는 뭐가 있죠? 예. 파티장에서 춤추다가 시간 되니까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유리구두 하나 흘리고. 그런데 신데렐라를 구해준 것은 왕자였죠. 그럼 그 이게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도 안 맞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푼젤, 라푼젤 아시죠? 머리 길어가지고. 예. 이 라푼젤은 본래는 공주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런 애니메이션은요, 주로 성장기를 다루면서 사람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라푼젤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딱 숨겨져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CD로 나온 신데렐라도 바뀌었어요.
신데렐라 2가 있고 신데렐라 3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도 애들하고 잠깐 봐봤는데, 이 왕자와 신데렐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모와 저기 언니들이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왕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신데렐라가 이제 자기 사랑을 지켜요. 후에는 왕비로서 위엄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 보면서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이 천한 신데렐라였는데 왕자와 결혼해서 귀한 신부이 됐잖아요.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주님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앉는 거예요. 귀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기의 바뀐 신분이 알면 정말 귀한 그런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왕비의 위엄을 갖춰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위엄을 갖춰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갖춰나가라. 이게 생활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훈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훈련하셔요.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또요. 예. 이 말씀 잘 생각하시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 말씀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훈련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딱 세팅해 놓으신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사탄마귀도 다르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마귀도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고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이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이 또 지나고 나면 나는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다. 알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허세를 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높은 겁니다. 주님과 같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히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자신을 격려해 주셔도 됩니다. 간간이 거울을 보시면서요, 잘생겼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어깨를 양손으로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도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웅아, 너 참 정말 대단하다. 벌써 20년 이상 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했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구나. 장하다. 잘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널 믿는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널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은 더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허세 떠는 게 아닙니다. 결코. 주님께서도 맞다고 하셔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함께 읽으시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왜? 네. 주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더 연약하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거든요. 누구 죄로 저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럼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존감을 꺾거나 내 잘못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혹 계십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장애는 있으신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셔요. 나는 강하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도 있어요. 또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4절. 요한복음 21장 4절. 또 함께 읽으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과거에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현재도 너무나도 큰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요. 결코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맨 마지막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천국 가면 다 지나간 과거가 되죠. 이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현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과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현재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자존감이 얼마나 큽니까? 또요, 현재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면은요, 내 자존감이 확 낮아지게 돼 있죠. 이러다가 주님 신앙생활 하다가 나 죽겠다. 이거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은 겁니다. 우리의 비교할 대상은 옆에 잘 나가는, 돈잘 버는 그런 사장들이나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보셔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실제로 부요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건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이 궁핍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부요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그 부요를 얻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를 버려버렸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의 상이 큽니다. 또요, 현재 유명하지 않아서 낙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현재 무명한 자 같지만 주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진정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돌아가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구원받는 역사인 거잖아요. 구원받는 역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좀볼줄 아는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상급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했지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요, 제가 넘겨봤더니 백지예요. 사도행전 29장은 백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쓸 차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기가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하고 자기 현재 처지에 우울해하고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물질을 쫓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두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고 더욱더 전도와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앙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